유서림 씨, 치료는 아주 잘 됐습니다.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제가 칼질을 좀 하다가 모르고 스쳐서. 실수로 다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찔린 상처가 확실한데 환자분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긴 부산 여성 상담소입니다.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들어오세요. 유서림 씨, 잘 오셨습니다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여기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에요. 다 쏟아내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. 벌써 1년이네요. 그 사람과의 악연이 시작된 지도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한 한 달 정도 묵을 건데 방에 있습니까? 아이고, 있고 말고요. 우리 그 특실 좀 되겠지? 아, 근데 선불인 건 아시지?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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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서글서글한 인상에 웃는 얼굴이 참 착해 보였어요. 어제부터 그랬다고요? 아, 예. 이상하네. 부품을 갈아야 하나? 좁대는 이러니까 됐었는데. 나중에 우리 아저씨 들어오면 봐달라고 할게요. 그동안 선풍기라도 갖다 드릴까요? 아, 네. 우리 아저씨 들어오면 연락 드릴게요. 차 한잔하고 가죠. 이러지 마세요. 더 가까이 다가오면 진짜 소리 지를 거예요. 그래, 얼마나 잘 지는지 한번 들어볼까? 아! 카운터를 그리 비워놓고 어디 갔다 너? 배고프제? 어, 나는 방금 컵라면 먹었다. 당신 기다리다 퉁퉁 불어가지고 속만 뱉다가. 내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다 줄게. 그냥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잊으려고 했어요. 아, 세상에, 그때 바로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. 절대 안 돼요. 남편 몰래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어요. 그이는 아무것도 알면 안 돼요. 아무것도. 한 달 방값을 주고 나니까 돈이 없네. 돈 좀 빌리도. 저 돈 없어요. 진짜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해서 전 몰라요. 아,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자취 지정을 이야기를 해야지. 아, 잠시만요. 구해볼게요. 제가 구해볼게요. 어서오세요. 저희 집 이제 외상 안 되거든요. 술 잡수시고 싶으시면 외상값부터 갚으세요. 우리 홍마담 현금 좋아하지? 자, 일단 깔끔하게 요구 받고 이 집에서 젤로 좀 양조하면 갖고 온나. 그 사람은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매일 밤 술집을 드나들었어요. 그리고 그 모텔방으로 여자까지 끌어들였어요. 그 술집 여자와 내가 다를 바 없단 생각에 더 힘들었어요.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.